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 소개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972불자님께서 스님, 경전은 꼭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야 하나요? 저는 속으로 읽는 편인데 혹시 잘못된 것인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괜찮죠? 꼭 입으로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공부하기 불편하지 않는 편안하고 익숙한 방향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다만 경전의 공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소리를 내거나 마음으로 읽거나 생각으로 읽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경전을 독송할 때는 역시 이것도 의식일 수 있기 때문에 공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적어도 경전을 읽는 그 순간 경건해질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을 할 수 있으면 큰 절로 3배 정도를 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시작하시면 좋고 큰 절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장하시고 마음속으로라도 불법성 삼보에 귀한다라고 다짐하시면서 경전 독송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허락한다면 경전을 읽기 전에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발언, 소망 이런 것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 마음 이야기를 부처님 또 보살님들께 한번 전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독송하시고 소리 내셔도 좋고 마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회향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아까 했던 발언, 그 다음에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하는 참회, 그리고 오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경전을 독송하시면은 너무너무 좋죠. 경건하게 또 발언하시고 독송하시고 다시 한번 발언 참회 감사하는 뭐 이 정도의 형식을 좀 갖추시면 오히려 이 경전 공부 소리 내든 입으로 읽든 생각으로 읽든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경전은 읽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외우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외울 수 있으면 이건 이제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주 접하게 되고 습관처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외워지는데요. 그 외워지는 것 중에 정말로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것을 취사선택만 하시면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에 저에게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준들이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외우고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흔히 경전에서 얘기하는 이제 수지 독송이 되는 것입니다. 지니고 알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은 제가 이렇게 해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0972불자님 이왕에 경전 독송을 하시니까 이런 형식과 또 외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부처님 말씀이 자리 잡게 하는 그런 수행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4885 불자님께서 스님, 저는 부처님 법을 만나 날마다 행복한 마음을 간직하며 사는 불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은 착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한 건강한 청년입니다. 고민이 있다면 아들과 아빠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아빠가 작은 가게를 하는데 문제없는 아들 딸에게는 신경을 덜 쓰고 아픈 손가락 같은 조카를 가게에 데리고 같이 있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잘 해주는 데서 오는 차별감과 소외감으로 아들이 아빠를 불신하는 마음이 큽니다. 어떻게 아들을 인도해야 될지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네요. 우선 날마다 부처님 법 만나셔서 행복한 삶을 사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드님 따님 잘 키우셨는데 이제 아들과 아빠의 관계가 이제 좋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빠가 이제 아들 딸보다는 아마 조카인 것 같은데요. 조카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는 데서 오는 부자지간의 어떤 갈등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들과 아버지가 풀어야 되는 문제고 어머님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또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그전과는 다르게 좀 더 챙겨야 할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지는 겁니다. 아마도 아버님께서 조카분에게 잘 해주시는 건 일부러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경을 더 써야 되니까 아마도 그것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죠. 뭐 아드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이나 또는 아빠에게 어떤 조언이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보다 이제 불자시고 하니까 평상시에 공부하고 수행하는 걸 조금 한 번씩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 어떤 면이냐면요. 사람은 누구나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본능적으로 자기를 중심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게 되는 것이 조금 강하고 세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때부터 이제 오해가 생겨나고 서운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드님은 지금 아드님 생각을 너무 중심에다 두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남편분께서도 조카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드님 또는 아빠를 하고 얘기할 기회가 되시면 생각의 중심에 나를 두는 것은 오해 소지가 참 많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우리 어머님께서는 뭐 누구 편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질문만 놓고 보면 아빠 남편을 좀 이해해 주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 문제 해결에 훨씬 더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마음의 벽을 쌓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는데 아들보다는 아빠에게 남편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남편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면서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내비칠 수 있도록 어머님께서 역할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분에게 감사하는 기도도 좀 하시고요. 아들에게는 좀 참여하는 기도도 좀 하시면서 아빠와 아들을 잘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현명한 불자가 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4885 불자님, 아빠하고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요.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공감해 주시면서 다만 아드님, 따님에 대한 사랑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는 것이 이 4885 불자님께서 꼭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8 불자님께서 스님 안녕하십니까? 불교에서는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라고 자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스님께서 지혜롭고 도움이 될 말씀 꼭 주시면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제가 요즘 참선을 지도하는 소임을 맡다 보니까 처음에 참선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숙제처럼 던져 드리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 동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자기를 좀 되돌아보고 자기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1268 불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좀 넓게 좀 가볍게 우선 생각해 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탁 붙잡고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삶의 본질적 의미를 찾아가는 분들도 사실은 좀 드뭅니다. 부처님께서 예전에 바라나시의 숲에서 정진하실 때 이때 어떤 일단의 젊은이들이 막 허겁지겁 막 뛰어가는 것을 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수행자시여 혹시 보석을 가지고 도망가는 여인을 보지 못했습니까? 봤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묻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 보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겠죠. 잃어버린 보석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잃어버린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법문해 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점 이걸 이제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롭고 이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복 이런 것들을 다 갖추면은 행복한 삶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써버리거나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금방 알아버립니다. 무상한 것이죠.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내 것이지만 쓰고 나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재물은 없어지면 무상하고 허망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면 너무나도 그것이 소중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모르면서 사는 것,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밖으로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행복은 더 멀리 도망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찾을 수만 있으면 훨씬 소중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중한 것이 보일 때 내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니까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의 의미는 그대의 삶이 스스로를 챙겨가면서 살고 있는지를 불교에서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268 불자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질문을 잘 새겨보시면 금방 알아차리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살펴봤는데요.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에 보내주신 응원 문자, 격려 문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38 불자님께서 오늘도 스님 법문 들으면서 행복한 날 보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하긴 한데 프로그램 칭찬하는 것보다 자꾸 저를 칭찬해 주셔서 이게 읽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건 하여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738 불자님께서
스님 말씀과 법문 좋아요,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역시 이것도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 6606 불자님께서도 남전 스님 귀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강량하십시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어쨌건 저한테 해주시는 이런 칭찬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거나 또는 마음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동기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살면서 생겨나고 발생되어지는 자신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역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 문자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실 좋은 환경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감각적으로 그냥 살아가기도 너무 좋은 환경에 저희들이 노출되어 있죠.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법구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초기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두고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하지만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이는 잠깐이라도 어진이와 함께 한다면 진리를 바로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바로 알듯이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있어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국자가 국을 뜨지만 국맛을 모르듯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진이와 함께하면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혀가 국맛을 바로 알아차리듯이 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항상 성찰하는 그런 시간, 그런 불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